이 소리를 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유액이에요. 유리함수와 삼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함수에 나한테 어떤 상황이 주어지냐면 함수 위의 점들. 오케이? 체크부터 하라고 해요. 오케이? 어떤 점들을 먼저 구하고, 오케이? 아니면 주어주든가, 아니면 구하든가, 오케이? 그 점들을 체크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방정식이 될 거야. 왜? 교점이기 때문에. 될까? 방정식을 세워서 그 교점을 구할 거예요. 될까? 그리고 나서 새 점으로 잠깐만. 네, 여보세요? 여론조사.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해요. 오케이? 돼요? 그러면 우리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했죠? 제일 먼저? 니네가 아는 기본적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뭐야? 올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권영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초등학교는 나왔어 라고. 자, 그리고 근데 좌표잖아. 세 점이 좌표가 주어졌잖아. 오케이? 그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 또 있었죠. 뭐? 신발끈 공식이죠. 신발끈 공식이 원래 진짜 이름 뭔지 알아? 크로스 프로덕트라고요. 한국말로 외적이라고 부릅니다. 알았다. 오케이. 알아? 배웠어? 신발끈 공식 배웠어? 효빈? 처음 봐? 진짜? 주석이 봤는데 처음일 거야. 그럼 공식 얘기할 수 있겠네? 이거 처음이랑 똑같은 거지, 뭐.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세 점을 줬어. 여기나 세 점의 좌표를 이렇게 줬어요. x1, y1, x2, y2, x3, y3라고 줬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넓이는요, 2분의 1 하나씩 써.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써요. 오케이? 그리고 맨 처음 썼던 것만 다시 한번 써요. x1, y1.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랑 얘랑 곱해요.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해요. 얘랑 얘랑 곱해요. 그걸 다 더해요. 될까? 아니, 한번 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요. 그걸 다 더해요. 그걸 빼고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 하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직도 관계가 보기 편할 때. 그러니까 딱 봐도 얘랑 얘랑 직교하네. 그래서 얘가 밑변, 얘가 높이 세우면 되겠네. 라고 보이기 쉬우면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근데 그게 보는 게 조금 까다로운, 그치, 모양의 삼각형이라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를 거야. 알겠지? 될까요? 오케이. 이게 다인데, 좌표 설정부터, 그죠? 교점 구하는 거. 알겠죠? 됐어요?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갈지, 어떤 쪽으로 구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지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같이 한번 문제 볼게요.
야, 와건이야. 네. 너왜 늦었냐? 엄마, 아빠 두분다그 외양을 되게 응. 긴장을 하셨는데, 응. 그래서 그 분식집에서 사과를 가서 간 보러 갔어? 너는? 분식집 사과를 했는데 응. 되게 늦게 일어나서 결국에 처먹다 늦는 거네? 알겠어. 많이 커? 알겠지? 키 많이 커라. Y는 x분의 1의 그래프 1사분면 위의 점 A에서 x축 y축의 표현한 직선을 그어서 x분의 k와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했대. 그때 삼각형의 넓이가 50이래. 잠깐만. A라는 점에서 출발을 하는 놈이야, 그치?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쓰자고. t, t분의 1. 오케이? 그러면 요 b라는 놈은 a라는 값과 뭐는 같아? A와 B는 뭐가 같아? Y값이 같아, 옳지. 얘가 T분의 1이야. 맞니? 그럼 그때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가 T분의 1이랑 같아지는 거. 찾으면 X는 TK인 것 같아. 그치? 맞죠? 여기까지 되십니까? 한번 더. C라는 놈은 A와 뭐가 같아? X값이 같아, 그치? 그리고 y값은 t 집어넣으면 되니까 t분의 k라고 쓰면 되겠지. 그리고 얘는 직도관계가 바로 보이죠? 그러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될것 같아. 그지? 돼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y값 똑같으니까 x값의 차야. 그지? tk 빼기 t니까 t로 묶으면 k 빼기 1이야. 그지? 그쵸? 높이는 y값 얘랑 빼면 t분의 k-1이야. 이걸 한개 몇이었대? 50이었대. 맞나? 그럼 봐봐. t 죽지. 맞나? 그럼 2분의 1 넘어가면 k-1의 제곱이 몇이었단 얘기야? 100이야. 그치? 그럼 k-1을 10이거나 k-1을 마십이고 K는 11 또는 K는 마군데 그림이 요러니까 이거 아니라 이었던 거 아닐까요? 쉽다 그지? K가 양수였으니까 맞죠? 안 어려워요 그죠? 돼? 또 볼게요. 얘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과 두점 pq에서 만납니다. 그래 이렇게 교점을 준다니까? 이렇게 교점을 주는데 그건 얘와 얘가 같아지는 값이야. 그치? 맞니? 돼요? 잘 봐. 볼게요. 그럼 x분의 k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같아지는 점이야. 그치? 그럼 K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즉 X제곱 빼기 6X 플러스 K는 0의 두 근이 두근 중에 하나가 얘고 두근 중에 하나가 얘가 그치? 얘두 근을 PQ라고 할게요. 될까? 그럼 여기가 P, 마이너스 P 플러스 6이라고 써도 되고 P분의 K라고 써도 되고 맞지? 그 다음 여기는 Q, Q분의 K라고 써도 되고 마이너스 Q 플러스 6이라고 써도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그러니까 K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PQ를 구할 수는 없었잖아. 하지만 P 더하기 Q가 6이고 PQ가 몇인 건 알겠어. K라는 건 알겠어. 그죠? 될까요? 됐어요? 그죠? 자, 이제 넓이를 구할 건데 직교인 거안 보이죠? 이 삼각형에서 지금 직교 잘안 보이잖아. 하려면 이거 내려야 되잖아. 그치? 그보다는 그냥 신발끈을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지. 될까? 신발끈을 쓸 거야. 신발끈을 쓸 건데 0,0 있고 얘 있고 얘 있잖아. 0을 하나라도 갖고 있는 놈을 스타트로 놓는 게 편해. 계산이. 항상.
심박공식은 넓이 S는 2분의 1 절대값 00 P, P분의 K, Q, Q분의 K, 다시 00. 될까요? 그러면 0, Q분의 PK, 다시 0. 빼기. 0, P분의 QK, 그죠? 다시 0. 절대값, 그리고 2분의 1. 될까요? 여기까지. 그치. 이게 몇이었대? 14였대. 그치. 야, Q가 커, P가 커? P가 커, 그지? 아니, P가 오른쪽에 있잖아, 더. 지금. 그럼 Q분의 P는 1, 얘는 지금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커, 그지? 그지 않니? 그럼 그대로 나올 거고. Q분의 PK 빼기 P분의 QK는 28이야, 그지? 통분할게요. PQ분의 P제곱 빼기 Q제곱 맞죠? P 더하기 Q, P 빼기 Q, K가 28. 됐나요?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자, 우리 PQ가 K란 건 알고 있어. 그럼 너 죽겠네? 그렇지. P 더하기 Q가 몇이란 건 알고 있어. 6이란 거 알고 있어, 그렇지? P-Q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P 빼기 Q의 제곱이 P 더하기 Q의 제곱 더 빼기 4PQ라는 공식을 알고 있죠. 맞니? 그러면 얘가 36 빼기 4K야, 그지? 맞니? 잘 봐봐. 지금 여기서 P 빼기 Q는 6분의 28, 즉 3분의 14잖아, 얘들아. 그럼 얘를 제곱한 게 9분의 196이 36 빼기 4K였던 거죠. 그럼 4K는 36 빼기 9분의 196 맞죠? 맞나요? 9분의 몇이죠? 36 곱하기 9? 243인가요? 믿을게. 324 아니냐? 못 믿어, 이 새끼. 196, 8, 3, 138 맞나요? 맞나? 4K가? 그럼 K는 9분의 37 맞나요? 맞나? 9분의 37. 내가 뭐 잘못했니? 나 계산 뭐 잘못했냐? 잠깐만. 아씨. 36 곱하기 9가 몇이지? 그리고 54. 5. 39, 27. 324 맞잖아. 여기서 196을 빼. 8. 128이구나. 나도 못 믿을 새끼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9분의 32인가요? 그죠. 답이네. 귀찮긴 하죠. 그치. 근데 방법 자체는 쉬워요. 그죠. 계산이 역 같은 거지. 그치. 오케이. 일단 익스텐션을 끝내는 게 목표고, 나의 원래 목표는 오늘 무리식을 까지 끝내는 거였는데 무리겠지? 동범이는 아직 네가 무섭대. 그렇구나. 어? 네가 아직 무섭대, 동범이가. 그래? 넌왜 무서워? 얘가? 얼굴이 커서? 원래 얼굴 큰 사람이야. 그냥 살짝 무섭잖아. 근데 봐봐, 아니라고 절대 얘기 안 해.
그치? 그도 아니 이게 내가 뭐만 얘기하면 아 아니 막 하면서 시작하거든. 아니라고 얘기를 안해 지금. 얼굴 작다고? 흡인아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오. 그냥 진도 나오죠. 효빈이는 얼굴 작은 것보다 키큰게 낫다. 얼굴 크고 키가 큰게 낫다. 알겠어. 자. 할게요. 산술 평균, 기압 평균, 그리고 왜 그래? 에 유리함수. 길이들의 합 또는 곱의 길이들의 합 또는 길이들의 곱의 최대치소를 물을 겁니다. 나한테. 어떤 길이들의. 오케이? 그러니까 먼저 아까처럼 아까 우리 요런 문제들처럼 오케이? 뭐부터 할 거냐면 길이에 관한 식부터 세워야 될 거야. 길이에 대한 식부터 세웁니다, 항상. 오케이. 그래서 그게 아마 미지수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의 최대 최소를 물은다면. 오케이. 될까? 자, 이게 또 나뉘어야 돼. 이 길이들이 나한테 묻는 길이가 유리함수는 대칭점을 갖고 있어요. 대칭점까지의 거리인지 아니면 대칭점까지의 거리가 아닌지를 좀 갈려요. 봐. 대칭점까지의 거리라면 일단 이렇게 있을 텐데. 될까? 이 길이들 중에 누가 제일 짧니라고 묻는다면, 아니? 언제가 항상 최소냐면, y는 x와 만나는 요점부터 요점까지 요 길이가 항상 최소야. 알겠니? 그게 요 표현이야. 그게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y 교점일 때가 우리가 최소야. 항상. 알겠지? 최대 아닙니다. 최소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될까요?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는 왜 나와요? 만약에 k가 음수였다면. 여기를 보는 게 맞으니까. 이때까지의 거리라는 거죠. 돼요? 될까요? 근데,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x는 p, y는 q, 오케이? x 축방을 p만큼, y 축방을 q만큼 평행 이동한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도 주어지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갔을 때 여기까지 요 길이라고, 그지? 되니? 이건 빨리 평행 이동 시켜요, 다시. 평행이동 시켜서 y는 x분의 k 꼴로 지금 정리한 다음에 원점과의 거리를 구하는 게 제일 빠를 거라는 거야. 알겠니? 됐니? 됐어요? 근데 대칭점까지의 거리가 아니라면 빨리 길이에 관한 식을 세우라는 게 t, ft 꼴로 좌표 묘사하고 그래서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산술계로 갈 거야. 산술계가 기억나나? 효빈 알아 몰라? 산술계야 알아? 기억해 안 해?
알아? 마건이 형, 너 하나야. 양수, 뭐에 대해서?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뭐보다? E 루트 AB보다 커 낫다. 이게 산수결이죠. 그죠? 그리고 등호는 언제?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라는 것까지 기억했죠. 될까요? 됐니?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 가분수식은 꼭 진분수식으로 변형을 해놓고 시작을 합시다. 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익스텐션은 말로만 설명하면 많이 어려워해서 문제를 보면서 그걸 적용시키는 걸 보여줄게요. 자, 이제부터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x-1분의 2 더하기 2의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서 두 점근선이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R이라고 합니다. PQRS, PRSQ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래요. 봐. 이거가 대칭점이잖아,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대칭점까지의 거리라면 이걸 옮겨서 여기서 봐도 된다는 거야, 내 말은. 모양이잖아. 여기서 봐도 된다는 거지. 여기로 옮겨서 여기 P다시 Q다시 R다시 S다시가 제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더 편하다는 거야, 내 말은.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나 이거나 똑같을 테니까. 그렇지. 평행이동된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를 T,T분의 1로 놔요. 됐니? 그럼 둘레의 길이가 이 길이가 t잖아. 이 길이가 t분의 2잖아. 그걸 두배할 거지. 이 t 더하기 t분의 4의 최소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합의 최소니까 2 루트 얘 곱하기 8. 즉 4루트 답이라는 거죠. 이러면 끝나버린다는 거죠. 대칭점까지의 거리인지 아닌지가 그치. 우리가 대칭점까지 걸으면 졸라 편해질 거라는 거 알겠니? 돼? 그러면 되니? 한번더 얘는 봐봐 얘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위의 점이래. 그럼 보면 X는 1, Y는 2.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얘 이름은 Y는 X-1분의 2 더하기 2. 이렇게 됐을 거야, 그치? 이 위에 점 뭐에서? P에서 X축에 수선 내리고 Y축에 수선 내렸을 거지. 이건 대칭점까지의 거리가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이건 못 쓴다고, 아까 그걸. 알겠니?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그럼 얘를 보면, 얘를 모르겠으니까 t, t-1분의 2 더하기 2라고 쓸수 있지. 여기가 q, 여기 r. 됐어요? 요 넓이를 구해달래요. 될까? 그럼 요 길이가 t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요 길이가. 하품했어, 또. 얘는 t-1분의 2 더하기 2. 될까요? 넓이래. t 곱하기 뭐가 된 거야? t-1분의 2 더하기 2였지. 맞니? 풀어볼까요? t-1분의 2t 더하기 2t. 됐어요? 가분수는 진분수로 바꾸자 그랬죠? 얘2 나갈 거야, 그지? 그리고 1 집어넣으면 2야. 맞죠? 됐어? 얘 최소야? 그러면 얘볼 거야? t-1분의 2 더하기 2 t-1 한 다음에 마이 더하기 2에서 원래 뒤에 뭐 있었고? 2 있었고, 그치? 될까? 왜?
역수를 만들어야 돼. 산소계열을 쓰려면. 요새끼가 있잖아. 위에도 다시 요새끼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t-1분의 2 플러스 2 루트, 그러니까 2 곱하기 t-1에 대해서 산소계열 쓰면 2 루트 얘 곱하기 얘지. 맞니? 그러면 두개 곱하면 얘 죽으니까 4 돼요. 그리고 뒤에 몇이 붙었었어? 4가 이렇게 붙었던 거지. 그러면 4 더하기 4, 8이죠. 넓이의 초조. 이렇게 한다. 산술기야. 로 들어가는. 됐니? 됐어요? 익스텐션의 마지막. 아까 했던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같아요, 그죠? 첫 번째 1, 2, 3 내용들이. 오케이? 같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직선까지의 거리라면 그 직선이 나한테 대칭축이 두 개가 있죠. y는 x,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그게 평행이동된 형태. 그치? 그러니까 즉, 뭐, 기울기가, 이 직선이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지 체크할 거라는 거야. 오케이. 물론 그것만 체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부터 체크하고, 그럼 후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알겠니? 대칭축까지 길이라면 평행이동에서, 그쵸.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교점을 찾을 거고요. 아니라면 t,ft라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알겠죠? 아예 똑같아요. 볼게요. 요거에 해당하는 건 요걸로 갑시다. 봐. y는 x분의 1 위의 점 p와 qr이 있는데 pqr 삼각형 pqr 넓이의 최소래. 이게 지금 보면 봐. 잘 봐, 얘들아. 요 길이는 고정이지. 맞니? 그럼 요걸 밑변으로 삼으면 높이는 이렇게 와서 요 길이 있거 아니야. 그럼 요 직선과 요 P라는 거리까지의 길이에, 그러니까 P라는 점과 저 직선 QR까지의 거리의 최대, 그러니까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맞니? 밑변은 고정이니까. 맞아? 여기까지 돼. 근데 지금 요 직선이 대칭축까지의, 이게 지금 대칭축이 아니잖아. 기울기가 1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1도 아니고. 그지? 그러면 그걸 포기해,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써도 되지만 아까 배웠던 뭘 써도 된다는 얘기야. 크로스 프로덕트 뭐. 신발 끈 공식을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t,t분의 1이라고 놓을게. 되니?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마일 0 t,t분의 1 0 마사 다시 마일 0 이렇게 가 된다며. 또 졸려. 방금 하품했어 안 했어? 그냥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t분의 1 마이너스 4t 그 다음 0 빼기 0 0 4 절대값 2분의 1. 자, 음수예요, 그죠? t가 양수였으니까. 맞니? 자,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2분의 1 곱하기 4t 더하기 t분의 1 더하기 4잖아. 되니? 이것에 뭘 구해달래? 최소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이 새끼의 최소를 먼저 구할 거지. 맞니? 4t 더하기 t분의 1이면 산술기야. 2루트 얘 곱하기 얘. 4. 돼? 거기에 몇을 더했어? 4를 더했어. 그죠? 거기에 몇을 곱했어? 2분의 1을 곱했어. 맞죠?
그럼 이 새끼 4, 4, 8. 맞지? 곱하기 2분의 1. 됐죠. 제가 답이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한번 더. 얘도 볼게요. 곡선 y는 x분의 1 위에 2점. 마일, 마일과 a, a분의 1인데, 걔두 점을 지난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합니다. 괜찮을까, 이거? 잘 봐. 여기가 마일, 마일이지. 여기가 a, a분의 1이야. 요넓이 더하기 요넓이를 계산해달라는 게 우리한테 요구한 바고. 오케이? 될까? 근데 요 점이 나올까? 요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몇이야? X값이 마일에서 A까지 A 플러스 1 증가할 때 Y값은 A분의 1 더하기 1이지. 맞나? A씩 곱하면 A 플러스 1분의 A 더하기 1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죽고 A분의 1이야. 그치?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Y 플러스 1은 A분의 1, X 더하기 1이 될 거야. 그치? 마일, 마일을 집어넣었으니까. 얘가 Y가 0일 때 X값 쓸 찾자고. 그러면 x 플러스 1은 a죠. x는 a 마이너스 1이야. 요 점이 a 마이너스 1, 0야. 그치? 돼요? 그럼 봐봐. 봐봐. 요게 a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요 길이는 1이야. 그치? 요 길이가 a 마이너스 1이고. 그죠? 돼요? 될까? 그럼 봐.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a분의 1이지. 근데 잘 들어. 요 길이는, 여기는 이게 이렇게 볼게. S1이 있고 S2가 있어. 그죠? 삼각형 POQ고요. 삼각형 PBB'야. B'B야. 얘네 둘이 닮음인 건 보이시나요? 닮음인 건 보이니? 여기 직각이고 막국지각이니까. 그치? 그럼 얘가 길이가 보면 얘가 a-1이었을 때 얘가 1이라며. 그럼 넓이도 얘대 얘는 a-1의 제곱 대 1이라는 거지. 그럼 이 새끼가 지금 요 새끼의 아니 이 새끼의 넓이가 2a분의 1 아니야? 그럼 이 새끼는? 소리 났는데? 2a분의 a-1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냐는 거지. 오케이? 돼? 오케이. 이게 s1이었고 이게 s2였단 거야. 내 말은. 그럼 봐. 이 새끼 풀어헤칠게요. 2a분의 a 제곱 빼기 2a 더하기 1 더하기 2a분의 1 s1 더하기 s2. 될까? 이렇게 읽으면 2분의 a 빼기 1 더하기 2a분의 1 더하기 2a분의 1. 맞나? 그러면 2a분의 2니까 a분의 1 더하기 2분의 a 빼기 1이라는 거죠. 그러면 봐봐. 2 루트 예예 하면 2만 2분의 1 맞나요? 맞죠? 빼기 1 뒤에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산술기야. 그죠? 그럼 얘가 루트 2 빼기 1이었다는 거죠.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구한 얘기. 오케이? 됐어? 유리함수 엔딩. 오케이? 알아, 어려운 거.